네. 여기가 어디예요? 베트남. 리조트에 왔습니다, 저희가. 예스. 저는 네. 리조트 말고 리조또 좋아하는데요. 아하. 그만하세요. 아, 네. 베트남이 그 약간 그 한국이 영어로 코리아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부를 때 코리아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베트남을 근데 베트남 한국어로 베트남이지만 영어는 비엣남이거든요. 비엣남. 이거 진짜 모르겠다. 저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베트남의 진짜 초밥 같은 그런 어떤 거? 베트남의 초밥 같은 오! 맥이, 맥이야? 그건 모르겠어. 이거 납작하게 생겼는데? 그렇지, 1초만 잘라보면 되는 것 같아. 어? 어, 아, 어, 맞다. 뱀인 줄 알았잖아. 어, 진짜 뱀인 줄 알았는데. 살이 진짜 푸짐하다. 그러니까. 그럼 고기 4개 새우 2개 들어갔습니다. 쌀국수! 베트남 쌀국수! 이거? 음식을 접하기 전에 뉴의 자세입니다. 예스! 와, 음식이 도착했어요. 이게 투명? 투명하진 않아요. 진짜? 위에 베트남 쌀국수요. 뒤에 네. 닭고기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짜잔! 쌀국수! 어때요? 한국에서 먹는 쌀국수와 달라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비주얼인데 이게 진짜 진정한 리얼 쌀국수죠. 지금 저희가 바로 기대하던 쌀 투 더 국 투 더 술을 먹으러 왔어요. 쌀국수! 한국에서 먹는 쌀국수 비주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비주얼 이것도 넣어야 돼요. 먹어도 돼요? 형도 오마이갓! 콩나물 건강해요. 일단 먹어보시죠. 한번 국물 한번 먹어보시죠. 콩나물 먹어볼게요. 달라. 이거 아무것도 없어서 되게 싱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한국이랑 어떤가요? 아니 그냥요 좀 촬영하는 게 중요하네요. 장난 아니에요. 먹어보세요. 진짜 장난 아니다. 쌀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왜 쌀로 만들어? 좀 이따 미션을 보고. 그래서 쌀국수 안 먹었어. 그러니까 근데 쌀물로 만들어지 투명해. 당연히 그렇지. 설명해봐. 그거 알죠? 그건 모르겠어. 내가 안 만들었어. 그걸 뭐라 하지? 근데 엄청 맛있네. 내가 없는 거 보니까 나와 있어. 쌀라이스. 쌀 한번 먹어. 이것도 먹을래? 우와. 중국인 사야겠어. 와 근데 이게 순식간 아닙니다. 이게 광고 갑시다. 표정을 많이 주세요.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아. 먹어도 안 줄어요. 줄이는데 없어. 살아있네요. 대단합니까?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먹으니까 갑자기 뜨거워. 대단해요. 원래 뜨거워. 갑시다. 학년과 케빈과 함께하는 베트남 투어 타임입니다. 예스. 개구리. 우와. 사 먹는. 개구리. 사 먹고 싶어. 개비야. 아! 안녕하세요. 신짱.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셨어요. 신짱. 귀여워도 안 해. 신짱. 가보죠. 여기 형 엄청나. 여기 한번. 와 분위기가. 여기 떨어지면 어떡해? 떨어지면 내가 구해줄게. 거짓말 좀 하지 마요. 진짜 나 수영 잘해. 진짜. 할게 나만 못하겠어요.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이쁘다. 여기 진짜 이뻐요. 여기 어딘지는 위치는 모르겠는데 꼭 베트남 오시면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야? 약간 뭔가 로맨틱 영화에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딱 원래 이런 데서 딱 뽀뽀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심심한데 뽀뽀 한번 할까? 아 괜찮습니다. 안 하는 걸로? 따라와 주셨네. 라우드 자 또 영훈이 형이 저기서 또 멋있는 척 하고 있어요. 예, 여기 피라나? 여기가 지금 다 강이라서 그냥 훅 나올 수 있어. 안 무서워요 형. 오 형 이거 지금 그림 같아 형. 그거 치우고 딱 자세 잡아봐. 자
찍어주세요. 하나, 둘. 착각. 셋. 착각. 착각, 착각. 아, 멋있어, 멋있어. 자, 이제 관심. 아니, 내 놈의 죄를 내가 알렸다니까? 제 뭐? 죄를 제가 알렸다고요? 그렇다. 제가 뭐 이제 무죄 못했는데요?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거라. 자,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은 제가 안 받아쳐줘. 네. 하은아. 그런. 하은아. 네 놈의 죄가 무엇이냐? 없어요. 오늘의 추천곡 트와이스 선배님의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그거 할 수 있어. 우와! 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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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귀여워. 와우. 고양이 있었고 나 개구리 봤거든? 개구리? 화장실 개구리를 봤는데 이만해. 진짜 장난 안 치고. 그래서 근데 개구리 황소 개구리 아니야? 근데 개구리 알아? 배 문질러주면 잠드는 거. 진짜야? 어. 어 뭐야? 어 뭐야? 개구리 잡았어. 개구리. 야 개구리 배 한번 문질러 보자. 개구리 배 잡아. 야, 가만 있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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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치지 않아. 가만 있어 봐. 뭐야 뭐야 뭐야? 누가 잡았어? 내가. 진짜로? 야 아, 이거. 빨리 나줘요. 안녕. 빨리 나가거라. 여기 멈추네. 오 귀여워. 어떻게 잡았대? 항룡이가 잡았어. 귀여워. 잘 뛴다.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치킨. 모두 여기 집중. 이제 가볼까. 찍으면 끝. 멋지게 무대를 해야겠죠? 그래 맛있는 밥도 먹고 베트남 국수도 먹고. 잘 뻔하면 뭘로 돌아가냐? 네 이제 공연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단련을 하고 계신데 지금 몇 개째 돼요? 500개. 500개. 아 다섯 번째 500개째? 아 정말요? 어 그럴 수 있구나. 이야 다리 어우 되게 빵빵한데요? 시작했습니다. 네, 시작했네요. 10, 9, 8, 7, 6, 5, 4, 3, 2, 1, The Boys. 굉장히 더비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무대를 부시고 와야 합니다.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그리고 에릭이랑 어제 주식 먹기로 한 거는 네 이게 말이 씨가 된다고. 네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먹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지켜봐주세요. 저는 늦게 먹고 내려왔는데 이미 먹고 있네. 선우가 늦게 왔어요. 저 이미 먹고 있는데. 나 빨리 먹으러. 빨리 음식 퍼. 너무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칼도 늦게 와가지고. 일단 저는 먼저 먹고 있는데 역시 아침에 호텔에서 먹는 조식이 짱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다 힘이 없어요 졸려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이미 다 먹었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어머니 할머니 가요. 눈물내. 아니 조식을 다 먹고 이제 짐을 가지러 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현준이한테 현준이가 또 형을 부려먹고 있어요.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현진이가 자기 가방을 챙겨달라네. 지금 맞네. 여기까지 현재 아침 이야기 끝. 바이. 널 아프게 하는 것들 콕콕 찔러보는 애들 어깨 춤을 빙빙 맴돌면서 널 지킬게. 두들두들 대는 것도 가끔 돌아지는 것도 마냥 좋은 걸 나 지금 이 자리 지킬게. 두들수다 대는 것도 가끔 돌아지는 것도 마냥 좋은 걸 나 지금 이 자리